이번 시간에는 유틸 프로그램 사용해서 USB를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고, 다른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USB를 껴야겠죠? 이제 껴보겠습니다. 32기가짜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저는 예전에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4기가짜리를 부팅용으로는 그렇게 뭐 상관없으니까 쓸수 있고, 윈도우는 32기가,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건 4기가 정도면, 8기가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제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이제 꼽아졌다고 뭐라고 나오고, 됐고.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다운로드 하냐면, 여기 보면 홈페이지, 크롬질라에서 다운로드 눌러주고, 나오나?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이제 나오죠? 다운로드 눌러주고, 이제 위에 있는 걸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이 아직 안 나오네요. 이제 나오고, 여기서 iOS로 바꿔줍니다. 이걸 이 장면을 아는데,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받아서 이제 하면 되고, 윈도우를 구울 때 이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 있으면 이제 아직 안 나오네요. 받아 있으면 이제 아직 안 나오네요. 이제 나왔다. 이제 받고 있는데, 전 이미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받을 필요 없고, 그 상태에서 받아 있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USB를 굳습니다. 이제 여기 다운로드 하시는 거를 다운로드해서, 이 링크는 유튜브에 보면 거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거길 참고하면 되고,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들이라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 크롬질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 되면 그거를 이제 크롬인데, 저는 크롬을 사용 안 하고 파이어폭스를 사용합니다. 파이어폭스 사용하는데,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보면 USB가 이제 꽂혀져 있죠. 4기가짜리가 꽂혀져 있고, 이게 포맷된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질라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맷할 거냐고 물어보고, 이제 예스를 눌러서 이제 포맷을 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패스하고, 이제 다 되면 이 상태가 돼서 크로즈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된 상태면 이것처럼 이제 부팅이 가능한 USB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저번에 설명했던 것인데, 이걸로 해서 이것도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USB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보면 이거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여기 가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선택, 그다음에 이제 넣을 거를 선택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류를 선택해서 이제 하면 되죠. 크롬질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인데 거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자. 크롬빌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백업 프로그램 있죠? 있고 여기서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을 찾으면 이 크론즈라 있고 크리에이터 누르면 되고 이 포맷을 해줘야겠죠? 포맷을 클릭하고 이제 이걸 눌러서 이제 진행해주면 됩니다. 파일은 찾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백업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녹음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백업을 할때이 윈도우 P를 쓸 경우에 AI 키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해서 만들면 ISO 파일로 USB로 고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다운로드에다가 하면 다 됐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클릭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죠? 아까 그 만들었으면 이거를 해서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크리에이터 만들면 됩니다. 뭐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크론질라를 다운로드를 눌러서 홈페이지에서 ISO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거를 USB를 끼고 이걸로 선택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파일을 구우면 됩니다. USB로 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USB가 램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램프가 꺼지고 켜진 거에 따라서 USB가 이제 꽂아 있는지 꽂아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USB가 전원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제 뺄 경우에 USB가 메모리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USB 전원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빼야 되죠. 램프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설명했듯이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지금 이미 구워져 있어서 저는 지금 손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구워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화면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 아주 쉽지만 그냥 첨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